물건이 아직 안 빠져서 이번 주엔 안 받아도 될것 같은데? 아이, 그러게. 생각보다 잘안 팔리네. 요즘 우리 마트 매출이 좀 줄어서. 그래.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보내줘. 응. 그래, 고마워. 엄마 요즘 진송 3동 403호도 통화 오지? 그게 누군데? 왜그 어린이집 선생님 있잖아. 선생님 중에 누구? 막내 막내. 원래 금요일마다 왔는데 배달 시키고 몇주안 왔네. 그러게. 못본지좀 됐다. 왜지? 뻔하지. 쑥싹 배송, 새벽별 배송, 미사일 배송, 우주선 배송, 배마트. 오늘 배달은 내가 할게. 네가 왜? 며칠 원상 복귀하려면 단골 한 명도 소중하니까. 내가 되찾아올게. 무슨 수로? 차별화. 앞으로 우리 마트의 차별화 전략은 가족이야. 너 저거 싫어하잖아. 응, 너무 달아. 근데도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괜히 막 그리워하고 그런 게 있다니까. 마케팅을 통해서 그래. 우린 그걸 벤치마킹하는 거지. 아날로그하고 레트로하게.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느껴지는 가게. 정 없는 비대면 배송이란 건 아예 가는 길이 다른 거지.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있는 가족도 지긋지긋하다. 가족 싫으면 뭐정 이런 걸로 하든지. 아유, 알아서 해.